안녕하세요. 공룡 이전의 세계, 독특한 생명체가 가득하던 바다를 강의할 국립대보과학관의 최병도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질시대 중 고생대 캄브리아계에 살았던 다양한 해양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에 고생물학 연구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국립대보과학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연구 분야는 다양한 중생대 화석들입니다. TV에도 몇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단순한 인터뷰였고요. 주로 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난징 지질고생물 연구소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소에 잠깐 방문 연구원으로 몸담은 적이 있었고요. 학술 논문 몇 편과 저서 트레이스 화석으로 보는 생명의 흔적이라고 하는 국립대보과학관 화석특별전 도록을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과학관에서 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화석연구, 전시, 과학탐사 캠프, 특강,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화석을 연구한 학문, 고생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물학은 지구과학 중 지질학의 한 분야로서 지질시대에 생존했던 생물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하였는지를 연구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학문이고요. 예전에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고지리, 그리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또 생명체가 살 당시에 고환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즉 석유, 가스, 석탄 등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학문이 고생물학입니다. 관련 직업은 교수,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같은 자원 관련 회사들이 주로 관련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석에는 골격, 알, 이빨과 같이 여러분이 잘 아는 부위들이 있는 반면, 흔적 화석이라고 해서 동물이 기어간 발자국, 또 꼬리가 끌린 자국, 이런 것들도 화석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삼켰던 돌, 즉 위석이라 불리는 것, 그리고 배설물, 똥화석이 주로 또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드물지만 피부화석도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들 말고 시베리아 동토층에서 얼어붙은 채로 발견된 매머드 같은 미라, 그리고 나무에서 흘러내린 송진이 굳어서 만들어진 호박에 갇힌 곤충, 이런 것들도 화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화석들 외에도 현미경으로만 봐야 하는 조그만 화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화석이라고 하는데요. 유공충, 코노돈트, 개영충, 규조와 같은 아주 작은 현미경적 크기를 가진 화석들입니다. 보통은 한 1mm 이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고, 천연자원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층석, 그리고 그 당시 환경, 고환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석그룹입니다. 그 옛날 지구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지구는 현재와 매우 다른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 중에 오존층이 없어서, 아니면 매우 얇게 형성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지상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생명체들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질시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구가 형성된 게 약 46억 년 전이고,
37억 7천만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의 다양성이 증가한 건 거의 지금으로부터 약 6억 년전 얘기인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생명체의 다양성은 지구상에서 전혀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억 년 전,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의 마지막 시기쯤 생명체가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다양한 생명체들이 지구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생명체가 다양해진 시기,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았는지를 잠깐 알아봅시다. 성캄브리아 시대가 상당히 길었는데요. 거의 40억 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이 동안은 생명체가 단순한 박테리아 정도 수준이었던 거였는데, 마지막 시기 에디아크라기부터 동물이 조금씩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자포동물, 해면동물, 그리고 아마도 극비동물과 같은 생명체들이 이때부터 화석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시기는 약 5억 7천만 년 전에서 5억 4천만 년 전인데, 이때 살았던 생명체들의 군집을 에디아크라 생물군이라고 부릅니다. 생물군은 동일한 지역, 환경 또는 시간 등에 공존하는 생물 개체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때 살았던 생물들을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과는 형태적으로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시기는 원시적인 좌우 대칭 동물들이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그 이후 시대에 나타난 화석 기록들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들입니다. 스프리기나라고 불리는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사냥충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어떤 특정 조류지동물의 조상인지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에디아카라기가 끝나고 생명의 다양성이 증가한 시기가 캄브리아기입니다. 이 시기의 생명체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번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다시피 정말 형태적으로 독특한 생명체가 많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캄브리아기 당시의 지구의 모습은 현재와 정말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지금의 대륙 위치와는 전혀 달랐고요. 곤드와나라고 불리는 현재의 남극, 남미, 아프리카, 호주 등이 합쳐진 대륙이 있었고, 또 로렌티아라고 불리는 대륙, 시베리아, 발티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위치는 적도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 위로 판탈라사해라고 하는 옛날에 태평양과 인도양이 존재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화석지는 이제 버제스쉐일 생물군, 그리고 첸지양 생물군이라고 불리는 두 생물군인데요. 왜 이 생물군들이 유명한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캄브리아기부터 생명체가 다양하게 번성하기 시작했을까요? 첫째, 성캄브리아기 시기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걸쳐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만들어졌고요. 극지방에는 만년설이 없었습니다. 또한 산소 농도가 점차 증가했고, 바닷속에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서 골격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격은 우리 몸에 있는 뼈 같은 것도 있지만 절지동물의 외골격을 만들 수 있는 칼슘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태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군비 경쟁입니다. 군비 경쟁이라 하면 생명체가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서로 형태적인 모습을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생물이
무언가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빨을 날카롭게 진화시킨다면, 피식자는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쪽은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 방어 기작을 진화시키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학적 원인 중에 두 번째는 눈의 진화입니다. 캄브리아기부터 생명체들은 눈을 정교하게 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생태적으로 빈 공간입니다. 이 시기부터 다른 생명체가 살지 않았던 환경이 많았기 때문에 이빈 공간으로 점차 생명체들이 서식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생명체 몇 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노말로카이스, 오파비니아, 위악시아, 그리고 오던투그리프스 같은 지금은 전혀 볼수 없는 생명체들이 이 시기에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명한 캄브리아기 화석지 버제스쉐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제스쉐일은 캐나다 로키 산맥 일대에 분포하는 화석 산지로서 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높은 산맥 언저리에 주요 화석지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호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지역에서 버제스쉐일 화석들이 많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 버제스쉐일 화석 연구의 선구자는 찰스 도이틀 월콧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런 화석 발굴을 많이 진행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 발굴 모습이고요. 이때는 발굴한 화석을 모두 마차로 운반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화석들을 보고해서 이렇게 야외 조사한 노트도 있고요. 또 상업충을 비롯한 다양한 화석들을 외부에 보고도 하였습니다. 이때 발견한 월콧의 화석 중 유명한 생명체는 마렐라라고 하는 상어충 비슷하게 생긴 생명체입니다. 절지동물입니다. 이후에 월콧 이후에 다양한 분들이 이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해리 휘팅턴 교수님 팀입니다. 이분은 하버드대에 계시면서 연구를 하시다가 캠브리지 대학으로 옮겨가셔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사이먼 코네이 모리스 그리고 데렉 브릭스라고 하는 두 대학 훌륭한 대학원생을 가르치면서 함께 야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화석들을 보고를 하셨고요. 이제 사이먼 코네이 모리스 교수님은 현재 캠브리지 대학 교수님으로 계시고 데렉 브릭스 교수님은 예일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외에도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캐나다에 있는데요. 이 박물관 연구팀이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현재도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장 베르나르 파롱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주로 지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서 들고 있는 화석은 캄브로 라스터 팔카투스라는 대형 절지동물 화석입니다. 자, 화석을 어떻게 찾을까요? 주로 화석이 어디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캄브리아기 퇴적층이 분포하는 곳을 찾아서 발굴을 진행하고 이때는 이제 주로 해머, 그러니까 망치, 그리고 전기톱 이런 걸 이용해서 암석을 절단을 한 다음 거기 있는 화석을 눈으로 샅샅이 찾아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기록들을 작성을 하고 연구실로 가져와서 정밀하게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된 화석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화석이 아노말로카리스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상한 새우같이 생긴 화석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게 1892년입니다. 보고된 것이. 그래서 새우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상한 새우라는 뜻의 아노말로카리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새우 같은 동물인 줄 알았죠, 맨 처음에. 나중에는 해파리같이 생긴
화석 표본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전체적인 화석이 발견되고 나서 이게 하나의 새우, 하나의 해파리 같은 동물이 아니라 한 동물의 부위였던 거죠. 각 부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떨어져 나가서 따로 발견이 된 거였습니다. 아까 이상한 새우 같았던 것은 알고 보니 머리 앞에 달린 부속지였고 해파리 같이 생긴 것은 유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원도인데요. 아노말로카리스는 캄브리아기 최강의 포식자로서 사냥충과 같은 잘 알려진 동물들의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해파리 같이 생긴 것은 부속지 밑에 달린 입이고 이걸 이용해서 동물들을 잘게 부셔서 섭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아노말로카리스와 같이 둥근 입을 가진 절지동물 그룹을 라디오돈타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둥근 모양의 이빨이라는 뜻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종류의 라디오돈타들이 발견됐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눈입니다. 눈의 형태가 겹눈인데, 이를 통해서 절지동물의 기본 구조인 외골격, 그리고 이렇게 몸이 세분화되어 있는 체절화된 다리보다 눈의 진화가 먼저 절지동물에서 시작됐음을 밝히는 좋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생물로는 오파비니아가 있는데요. 오파비니아는 다섯 개의 눈을 가진 기이한 생명체였습니다. 발견된 화석을 보면, 일단은 소화 기관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코끼리 코같이 생긴 부속지를 이용해서 먹이를 잡은 다음 입으로 가져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퀴즈입니다. 오파비니아가 눈을 다섯 개나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캄브리아기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는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